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중국 근현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의 혁명으로 중국은 중화민국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초대 대총통으로 유한스카이를 임명하죠. 그런데 유한스카이는 다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황제 부활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에는 1914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의 그런 그 요구와 그 다음에 유한스카이의 그런 야심이 잘 믹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915년 일본이 21개조 요구를 하니까 이것을 유한스카이가 수용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산둥의 이권을 바로 이제 일본에 넘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의 혁명 이후에 바로 이제 유교의 전통사회인 중국을 비판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문화 운동입니다. 이 신문화 운동은 천도씨와 후스가 앞장서서 했던 운동인데, 서양의 민주주의와 과학, 그리고 이제 백화운동, 다시 말하면 구호체를 쓰자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국민들의 새로운 그런 신문화 운동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청년이라는 잡지가 이제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1116년에 유한스카이는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1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기 위해서 파리 강화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와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요구한 22개조를 이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죠. 그런데 중국이 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반발을 못했냐? 그 이유는 청조가 이미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유한스카이가 통제하고 있던 군벌들이 전부 다 이제 산발적으로 해서 군벌 거의 정부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그 거부와 그다음에 중국 영토의 약속을 보존받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1919년 5월 4일날 베이징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오사운동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오사운동은 실제로 반제국주의고 민족적인 그런 운동이었죠. 다시 말하면 반군벌, 군벌을 타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22개 요구를 이제 거절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친일파 같은 애들을 숙청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1919년에 쓴옹이 국민당을 재창당합니다. 그리고 1921년에 천두슈가 공산당을 창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조를 해가지고 1924년에 제1차 국공합작을 내놓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의 적이 바로 군벌이죠. 그래서 군벌을 타도하게 해서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공합작이 국민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혁명 중에 1925년에 쓴옹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쓴옹의 뒤를 잇는 사람이 장제스입니다. 장제스와 이제 공산당이 이렇게 잘해서 완수한 뒤에 국공내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1927년부터 30년 계속 가죠. 그런데 일본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그래도 계속 장제스는 공산당을 먼저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1932년에 괴뢰국가인 만주를 세우고 청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이제 황제로 앉히는 그런 괴뢰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도 장제스는 계속 공산당을 탄압하는 것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해서 홍군이 결성됐죠. 그래서 그 홍군을 데리고 마오쩌둥은 1934년부터 36년까지 2년 동안 12,500km나 되는 그먼 장정을 떠납니다. 그 장정의 길은 어디냐면 장시성에서 산시성까지 가죠. 근데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산맥을 18개 넘고 그리고 강을 17개 건너야 되는 어려운 그런 장정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오쩌둥은 이 시기에 농민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얻죠. 그리고 농민들한테는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백성들에게 아주 인식이 안 좋았어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이런 거. 장제스가 이 공산당을 토벌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민당의 군인들을 유로하기 위해서 시안으로 이제 갑니다. 그때 1930년 12월 달에 시안에서 장제스가 방문하는 그곳에서 장쉐랑이가 장제스를 강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한사건 그럽니다. 이 시한사건으로 인해서 장제스와 장쉐랑이는 단판을 하죠. 그 단판의 내용은 우리가 일단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해서 일본을 몰아내자, 항일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약속받고 다시 장제스는 감금에서 풀려납니다. 그 다음에 1937년에 일본이 중일전쟁을 시작하죠. 루커우차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에 중국의 난징의 시민들을 약 20에서 40만을 학살하는 그런 잔인한 짓을 했던 놈들이 일본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제2차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잘 합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포구에 항복을 하죠.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은 다시 2차 내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사람들은 필요할 때는 했다가 또 이렇게 토사구팽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1946년에서 49년까지 계속됩니다. 내전에서 장제스가 이길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를 합니다. 장제스는 국민당을 이끌고 지금 대만, 타이완으로 피신을 하죠. 그때 피신할 때 가장 많이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이냐? 국보급 문화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동해서 장제스가 가장 한이 맺힌 것이 뭐냐?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이렇게 마오쩌둥한테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지금도 부정부패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마오쩌둥이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을 1949년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시설을 국유하고 토지를 국유하고 그래서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마오쩌둥은 1958년 대약진운동을 시작하죠. 대약진운동은 노력을 통해서 모든 생산량을 증대하자. 특히 이제 철강에 대해서는 아주 극대로 이제 그 증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공사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철강을 전부 다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대약진운동은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소련의 군조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재앙, 다시 말해 흉년이 들죠. 그래서 대약진운동 기간에 약 3천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오쩌둥은 살 자리를 잃죠. 그래서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던 유 샤오치라든가 덩샤오핑 이런 사람들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오쩌둥은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1966년부터 문화대혁명을 실시합니다. 문화대혁명은 그 목적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그리고 부르주아를 타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세웠던 것이 바로 홍유병입니다. 홍유병은 1966년에 청하대학을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위병들은 지금 말하면 중학교까지 뭐 초등학교까지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가 1300만에서 2000만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수를 해야 되게 됩니다. 홍위병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인을 탄압하고 자산가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전통문화나 가옥 같은 걸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통계이르면 이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약 7천만 명 또는 어떤 책에서는 1억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대혁명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이 문화대혁명도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 이 홍위병들은 조반유리라고 해가지고 표어를 쓰거든요. 조반주의. 조반주의란 것은 모든 반란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해서파관이라는 오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희곡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마오쩌둥이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홍위병들의 그런 그 행동의 지침으로 삼았다. 해서파관과
초반유리 이런 것들이 이제 홍위병들 입에서 항상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979년에는 덩샤오핑이 미국과 수교를 합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카터죠. 카터와 덩샤오핑이 드디어 이제 수교를 하고 자본주의의 그런 경제체제를 약간은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덩샤오핑은 1980년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966년부터 이미 경제이론의 흑묘백묘론을 내수입니다. 흑묘백묘론은 말 그대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죠. 고양이가 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하얀색이든 검정색 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로 하면 어째요? 국민들이 잘만 살면 되는 것이지 이념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자본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우리 국민들이 풍요롭게 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덩샤오핑의 경제적인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이 덩샤오핑은 4개 분야, 그러니까 농업, 공업, 국방, 과학 이런 4개 분야를 현대화시킨 데 매진합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그런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것은 덩샤오핑 덫이다. 그렇죠? 그런데 1989년에 태난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천안문 사건을요, 태난문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빈부격차와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태난문에서 이제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이 인민 해방군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진압해서 수많은 살상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덩샤오핑이 이제 비난을 받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바로 이제 남순 강화 정책을 펴입니다. 개혁 개방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남쪽으로 계속 이렇게 순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상을 높이죠. 그러다가 1997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1997년에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이제 반환받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도 반환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완전히 커지고 또 화교들 그리고 서양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중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 특이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항상 후계자를 정할 때는 격대지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세습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다음 차차대의 그런 지도자를 지명하죠. 그러나 시진핑은 차차대 지도자를 아직도 지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현대사는 미래가 좀 어둡기는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중국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서양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